제가 그토록 10년 전에 꿈꿨던 삶인데 그걸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와, 여기는 저번에 제가 캠핑했던 함덕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낮술 먹으러 나왔어요. 이런 날씨에 집에 있는 거는 솔직히 좀 반칙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함덕에 낮술 때리러 나왔습니다. 저번에 여기 함덕 심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흑돼지 두루치기 8,900원, 또 뭐 오겹살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여기 한치파전에 해물라면에 볶음밥도 있고 뭐. 사장님한테는 얘기를 해야지. 안녕하세요. 가만 있어봐. 그러면 뭘 먹지? 아, 여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서 먹을 겁니다. 네. 저 보세요, 저 물색 보세요, 물색. 와, 와, 바다색 미쳤다리. 아, 이 바깥에 또 이렇게 손 씻는 데도 있고. 와, 아주 좋아. 나오면은 찍어볼게요. 이게 맛있을 것 같아요. 무말랭이 같은 건데. 뭐 기름을 버무려가지고 고소하네. 전복에 문어에 홍합에. 와, 먹어보겠습니다. 야, 야, 아, 문어가 실하네. 문어를 한번, 문어가 이게 삶는 타이밍이 이게 저건데. 아,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 삐리빠라빠 한잔 하겠습니다. 자, 올라갑시다, 한라산. 아, 전복도 넣으시고 뭐. 전복 아까 아줌마가 이거 수조에서 잡으시던데. 전복 맛있네. 문어는 조금 질긴 감이 있고 전복이 맛있네. 물에는 하여튼 먹으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 라면이 불면 안 되니까 한번 본격적으로 먹어볼게요. 그럼 뿅. 아, 자, 또 한 잔.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식사를 안 하셔가지고 면을 좀 털어드려야지. 아휴, 좋구만. 제가 얼마 전에 광고를 찍었습니다. 예, 아직 그 영상은 오픈되지 않았지만 광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광고를 찍고 왔습니다. 무슨 광고냐? 맛집 광고인데 고깃집이에요, 고깃집. 고깃집 광고를 찍고 왔는데 시내에 있는 뭐 고깃집이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제 스타일을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스타일을 좋게 봐주셨는지 광고를 좀 의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하고 왔는데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면서 걱정했던 게, 아, 이게 맛이 없으면 어떡하나, 음식이 맛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광고가 들어왔는데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걱정을 하고 이제 우리 동생들하고 갔어요. 근데 아, 걱정을 무색하게 할 만큼 맛이 괜찮았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뿌듯하더라고. 기분도 좋았고.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이 조만간 이제 올라갈 예정입니다. 뭐 가성비 맛집이라고 그 영상에 말은 못했는데 가성비 맛집이라고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로 가니까 심적으로 내가 이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 먹을만한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워낙 이제 저희도 흑돼지 이런 게 많이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 가격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흑돼지나 이런 고기 가격이 지금 대부분 지금 흑돼지 집들이 밥값이 엄청 올랐어요. 1인분 가격도 다 오르고 전체적으로. 근데 그거는 뭐 비단 뭐 식당 사장님들이 그걸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가격은 뭐 그렇게 뭐 싸진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소개시켜줬을 때 욕먹지 않겠다 뭐 요런 정도 고수준. 아 근데 그 집이 아주 제대로 된 메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는 촬영도 하고 뭐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좀 제주도가 한가해요. 아, 왜냐하면 그 부처님 오신 날 연휴가 좀 있었고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가 또 그 현충일 그 샌드위치 휴일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살짝 그 사이에 낀 상태야. 그래서 그렇게 뭐 사람이 많진 않는데 함덕은 그래도 뭐 여기는 뭐 즐기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뭐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뭐 난리네요. 서핑도 하시고 다들. 캠핑을 한번 가야 되는데 제주도가 진짜 어저께까지 비가 와가지고 거의 5월달에 해본 날이 거의 별로 없어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는데 비가 오면 이제 운동을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아주 참 운동을 많이 못했어. 한 번 못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계속 타이밍이 꼬여.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 이제 친구 부친상이 있어서 서울을 다녀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제 서울을 갔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거기서 친구들도 보고 뭐 술도 먹고 뭐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 나이가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거의 임원이더라고. 부장 아니면 이사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 예전에 제가 이 영상 올렸던 아시아나 부기장 그 친구는 어느새 기장이 됐더라고. 우리 그 박 기장님. 그래가지고 뭐 간만에 뭐 경사가 아닌 조사로 갔지만 그 자리에서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뭐 이런저런 안부도 전하고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나이가 이제 경사보다는 조사가 많을 나이다. 근데 정말 많이 챙겨야 된다. 우리가 그러면서 힘이 돼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힘들게 서울을 갔지만 굉장히 보람된 어떤 그런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우리가 좀 끼어 있잖아. 뭐 50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30대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뭐 느꼈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는 건가? 이렇게 세월이 가는 건가? 어떤 뭐 약간 그런 중년의 어떤 약간 씁쓸함이랄까? 그런 게 조금 있었어. 어쨌든 한 잔 올리겠습니다. 자, 삐리 빨았고. 이제 우리 나이 먹고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했던 얘기 건강하자. 술도 즐겁게 먹고 정말 과하지 않게 건강 관리 잘하고 건강 검진도 잘 받고 그런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더라고. 자연스럽게 애들은 뭐 이제 다 뭐 커봐야 중학생 뭐 그 정도니까 뭐 아직은 뭐 애들 뭐 잘 키웠다 뭐 어쨌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고 본인들 건강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 좋네요. 이렇게 낮에 지금 몇 시야 지금? 2시 반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낮술을 때릴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삶. 제가 그토록 10년 전에 꿈꿨던 삶인데 그걸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 바라면은 그건 도둑이지. 그렇지만 나는 이따가 로또로 살 것이다. 우리나라 로또는 확률이 높잖아. 다른 나라는 확률이 막 살면서 천둥을 맞을 확률보다 더 그게 희박하다는데 우리나라는 로또가 막 10명, 막 15명 막 이렇게 되잖아, 1등이. 왜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어. 인구도 5천만밖에 안 되는데. 아, 나는 솔직히 로또는 확률적으로 우리나라 로또는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5천 원 정도? 그거 아십니까? 로또도 PC로 살 수 있다는 거? 그 동행복권 가면은 돈을 충전해가지고 거기서 살 수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연금복권도 살 수 있어. 요즘에 700만 원씩 20년이야. 와, 여러분 로또방 전전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PC에다가 한 돈 뭐 한 3-4만 원 충전해놓고 꿈 좋고 기분 좋은 날 로또를 하세요. 로또. 어? 그렇게 그 정보도 깔끔하게 전해드리면서 자 삐리 빨아 뽕. 아, 자 또 한 잔.
한잔 먹겠습니다. 자, 삐리 빨아 뽀. 삐리 빨아 뽀! 아, 진짜 날씨 너무 좋다. 지금 그늘은 딱 시원하고 햇볕에 나가면은 조금 살짝 더운 정도? 근데 그늘은 너무 시원해. 딱 좋아. 너무 좋아. 아, 드디어 이제 제주도의 계절, 바야흐로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딱 요맘때가 좋은 것 같아요. 5월, 6월, 6월 중순 그늘은 너무 시원하고 습도도 없고 밖에 나가면 따뜻하고 놀러 다니기 딱 좋은 날씨. 내부터 성수기는 이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애들 방학 때문에 이제 성수기가 7, 8월로 이제 됐는데 여행의 계절은 5월, 6월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다음에는 요 옆에 추자도 횟집을 한번 가봐야겠네. 추자도 그 굴비구이가 맛있거든요. 아, 저 굴비구이가 있었어. 다음은 저기다, 씨. 추자도. 추자도 횟집.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추자도 가는데, 뭐 영상도 여기 올렸지만, 거기는 정말 볼 거 별로 없어. 나바론 하늘길인가? 그 절벽 이렇게 트레킹하는 코스. 그게 정말 좋아. 진짜. 그 구롭도만큼 좋아요. 구롭도보다 어떻게 보면 난 구롭도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추자도 나바론 거기 하늘길이. 거기 추자도 내려서 추자 올렉 코스를 걷다가 나바론 하늘길을 딱 트레킹을 하고 내려와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한 잔 때리는 어떤 그런 코스. 그거 너무 좋아. 근데 거기가 민박집을 잘 잡으면 또 이제 밥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삼치회에 뭐 한상 나와, 한상. 제가 알기로는 거의 15,000원인가 10,000원인가? 뭐 그런데 대단히 괜찮습니다. 대단히 괜찮아. 근데 이제 그때부터 재작년인가 3, 4년? 3, 4년부터 제가 추자도 한번 가기 시작해가지고 추자도의 매력에 빠졌는데 음식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 근데 여름엔 안 갑니다. 왜냐, 삼치가 없기 때문이지. 추자도는 삼치 뱃살에 기름이 올라올 때 겨울에 가야 돼요. 삼치회가 정말 맛있어. 그 살짝 얼려가지고 참치처럼 샤베트 같은데 추자도가 옛날에 이제 전라도권이어서 갓김치가 같이 나오거든요. 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진짜. 그리고 굴비, 와, 추자도 굴비 기가 막힙니다. 여기 추자도 회집 딱 생겼을 때, 야, 저길 꼭 가야겠다 이런 생각 했거든. 굴비 구이 먹으러. 굴비 또 맛있잖아. 갑자기 옆에 저 가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오늘 저는 이거 한 병 깔끔하게 비우고 어떤 이 제주의 이 정취를 오롯하게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자, 삐리빠라 뽀! 야, 밑반찬에 소주 먹는 나이가 됐어. 오늘이 연휴의 시작인데 6월에 연휴 다들 잘 보내시고 건강한 음주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도 맛집과 혼술 그리고 캠핑 그리고 어떤 정보 제주도에 관한 뉴스 뭐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거기에 대한 제가 사명감이 있어요. 책임감도 있고 유튜브로서의 어떤 그런 또 좋은 영향력을 또 제가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벌써 유튜브 4년차 5년차 스티브 잡부 지금 2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말이야. 2만 명 달라면 아직 한참 멀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세요. 믿어버릴까만 나도 줘.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삐리빠라 뽀! 야, 굴비구이는 한 마리가 만 원이다, 야. 괜찮네. 아, 이 집 멍게회도 있네. 아, 저기 꼭 가야겠는데? 추자도 했지?